자, 이제 오비탈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오비탈 바로 예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오, 뭐야 이거? 신기하다. 잠깐만. 됐어.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인데, 함수. 함수야, 함수.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야? 막 이런 거잖아. 아, 2차원밖에 안 배웠죠. 우리 이제 3차원으로 가야 돼, 3차원으로. x, y, z축까지 가야 돼. 이렇게 생겼어. 이런 게 오비탈이야. 함수다, 함수. 그럼 뭘 말하는 함수냐? 전자위. 전자위 뭐? 존재 확률을. 뭘로 나타낼까? 함수로 나타낸 거다. 이게 뭐다? 오비탈입니다. 오비탈이니까 이제 전자의 존재감으로 함수 나타내는데, 이제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 표시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면, 이렇게 선을 그려서 표시해줄게. 하나는 어떤 거냐면, 존재 확률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찍어. 다다다 이렇게 찍어요. 이 점 하나에 존재하는 90% 이상 존재하는 걸 찍은 거야. 존재 확률을 빠바박 찍어.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거는 점밀도라고 해. 점밀도. 점이 많이 찍힐수록 더 밀도가 높은 거겠죠. 그다음 두 번째 그림은 뭐가 있냐면. 이 점밀도 다 2역. 하나, 2역, 커다란. 쓱쓱쓱쓱쓱쓱. 이렇게 칠합니다. 이건 뭐냐면, 경계면이라고 해요. 경계면 그림이라고 해요. 이거는 점밀도라고, 이건 경계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둘 다 이제 뭘 나타낸 거야? 확률을 나타낸 건 맞아. 확률을 나타냈는데, 점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했다면 경계면은 이렇게 표시를 경계면을 가지고 이 끝까지 딱 표시를 했는데 자 그럼 문제 여기에는 전자가 존재할까 안 할까? 아니에요. 존재합니다. 전자는 모든 0에서 존재한다라고 가정해요. 0인 부분은 없다라고 가정을 해. 전자가 어디서 나타날 수 있거든. 그 0의 끝에만 도달한다면 그러니까 멀리도 갈 수 있어. 전자가 무한대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무한대로 찍을 수가 있는데 이제 뭐냐 그러면 왜 그런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을까? 이 경계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경계면 색칠된 부분은 뭐냐면 90% 이상 존재 확률이 90% 이상인 부분만 이렇게 경계면을 표시를 해요. 나머지 부분은 90%는 안 되지만 존재 확률은 90%보다는 낮지만 전자가 존재할 수는 있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내 움직임을 여기서 이렇게 촬영한다고 하자. 그럼 나는 거의 어디만 왔다 갔다 해. 여기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럼 내 경계면을 그려본다면 여기만 이렇게 색칠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여기만 왔어요? 아니죠. 방 전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대신 거의 주로 있는 곳은 어때요? 이쪽이죠. 그러니까 경계면 그린다면 여기 앞에만 색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오비탈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 오비탈 역시도 뭐랑 관련이 있냐면 전자의 에너지 준이랑 관련이 있어요. 전자의 에너지 준이랑 관련 있더라. 알겠어요? 전자 에너지 준이랑 관련 있습니다. 내가 지금 책을 넘겨보는 건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한번 봤는데 자 그러면 이 오비탈의 종류 오비탈의 종류 오비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지. 오비탈은 뭐 S오비탈도 있고요 P오비탈도 있고요 D오비탈도 있고요 뭐 F오비탈도 있고요 이렇게 있어.
뭐 뒤에 가면 G도 있고 막 이래. 근데 우리가 볼 건 뭐만 볼 거냐? S 오비탈과 P 오비탈만 볼 거야. 여기 딱 두 개만 볼 겁니다. 더는 더 봐 안 봐? 더 안 볼 거야. 안 봐요. 왜 안 볼까? 어차피 봐도 안 나와. S에다 P만 보면 되지 뭘 또 그 뒤에까지 봐. 그치? 그래서 첫 번째 S 오비탈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S 오비탈에 대해 볼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어.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뭘 알아둬야 하냐? 이 하나의 오비탈 있죠?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최대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비탈은 아까 함수라고 했잖아. 방과 같은 개념이에요. 방과 같은 개념. 2인실 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인실 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또 얘기할 거지만 미리 한번 얘기해봤어. 네, S오비탈 먼저 볼게요. 먼저 S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공모양이야, 공모양. 이렇게 원형을 나타내고 있어요. 공모양입니다. 구형이라고 해요, 구형. 구형. 그럼 구니까 따로 방향이 있어 없어? 한 점에서 위치하는, 도달하는 경계면이랑 똑같겠지. 구형이니까. 그럼 방향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방향성이 없다. 방향성이 없다라는 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방향성 없기 때문에 얘의 종류는 뭐밖에 없어? 오로지 한 종류밖에 없어요. 오로지 한 종류뿐입니다. 종류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오비탈은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아까 이제 보어의 원자 모양에서 보면 전자 껍질이 있잖아. 그쵸? 이 전자 껍질이 있으니까 제일 안쪽 궤도가 뭘 가져? 전자를 가지잖아. 그 다음 넘어가서 또 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되죠. 오비탈도 마찬가지로 존재의 함수니까 그럼 보어가 얘기했던 제일 안쪽 껍질 K 껍질에 전자가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면 여기도 이제 존재 확률이 있겠지. 그 존재 확률이 이제 이 오비탈이 증가할수록 양자수가 증가할수록 주양자수가 증가할수록 이 오비탈도 이제 같이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s 같은 경우는 1s 중심점에서의 전자의 존재 확률을 보여요. 1s 제일 안쪽에 들어오는 1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나타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 그래서 요 지점이 뭐겠어? 이 경계면이 되겠지. 응? 경계면이 되는 거야. 요 지점이 제일 높은 요 지점이 딱 경계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계속 내려가지. 계속 내려가 이렇게. 여기는 0에 도달할까 안 할까? 0. 아니에요. 0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0에 도달하지 않아. 알겠어요? 0에 도달하지 않는다. 1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이제 오비탈의 종류는 뭐 1s도 있고 2s. 2s는 조금 더 큰 원이겠지. 조금 더 큰 원입니다. 그래서 2s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제 좀 더 커지잖아. 좀 더 커지니까 어떻게 나타날까? n이 1일 때는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여기는 0이 있을까 없어요. 여기. 여기는 0이 존재할까 안 할까? 해요. 여기는 0이 존재합니다. 왜? 전자의 이 궤도의 경계면 사이, 경계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없다. 있더라라. 불연속적인 면이 에너지 띠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여기 0인 지점이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존재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3s는 어떻게 될까요? 3s 3s는 이게 3s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0인 지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S오비탈 같은 경우는 중심점에서 거리가 같으면 에너지 중심이 같겠지. 거리가 같으면 에너지 중심이 같더라라는 거지. 여기는 거리고요. 여기는 확률. 그러니까 거리가 같으면 존재 확률이 다 똑같아요. 거리가 같으면 존재 확률 다 같더라라는 게 S오비탈의 특징입니다. 알겠어요? 여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거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P오비탈을 볼까요? P오비탈. P오비탈을 볼 건데, P오비탈. 이 P오비탈은 역시나 이제, 얘는 무슨 모양을 가지느냐? 간단한 모양만 나타내자면, 간단한 모양만 나타내자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형태를 띄고 있어. 이런 형태를 띄고 있어. 무슨 모양 같아? 무슨 모양 같아요? 나비 넥타이 같기도 하고, 뭐, 메비우스 띠 같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령 모양이라고 그래, 아령 모양. 아령 모양이라고 불러요. 아령 모양이라고 그러고 있고요. 얘는 근데 방향성을 가집니다. 방향성이 있어. 있어요. 그리고 피오비탈 같은 경우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냐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P, X, P, Y, P, Z.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겠어? P축을, 아니 P축이란 X축을 연결해 지금 돌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PX 오비탈이에요. PX 오비탈. 그럼 셋 차이의 에너지 준위는 차이가 있느냐? 셋과 에너지 차이 있느냐? 그건 따로 없어요. 셋의 에너지 준위는 동일합니다. 단지 뭐가 다를 뿐이다? 방향이 다를 뿐이다. 그럼 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S 오비탈에 비해서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px 오비탈, 이 px 오비탈에서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px 오비탈에서 이 오비탈은 전자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s 오비탈은 없었지. 다 전자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었잖아.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그러니까 전자 존재하는 0 부분이 있어 없어? 없었잖아요. 얘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확률이 0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예를 들어 이쪽에 찍히면 여기에는 전자가 찍힐 수가 없어. 왜냐? 왜냐? 이 px 오비탈은 어느 축을 경계로? x축을 경계로 확률을 가지는 부분이잖아. y축 영역에 찍히면 이거는 px에 속하는 게 아니라 뭐에 속하겠어요? 얘는 py에 속한다. 그럼 px 오비탈은 여기에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에서만 전자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이제 p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pz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s 오비탈은 종류가 하나였죠? P오비탈 종류가 몇 개야? 세 개. 3개. 그럼 D오비탈은 몇 개일까? 다섯 개. F는 일곱 개.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가요. 요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 전자의 최대 수용 전자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대 수용 전자수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보기로 하겠고요.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아까 S 오비탈 같은 경우는 거리가 같으면 존재 확률이 같았잖아. 그러면 여기에 존재 확률이나 이쪽에 존재 확률이 같아달라. 다르겠죠. 오비탈의 종류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존재 확률이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거지. PX는 PX축을 경계로, PY는 Y축을 경계로, Y축을 경계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PZ는 Z축을 경계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방향성을 가진다는 게 특징이야.
아니요. 두 종류의 오비탈을 알아봤고, 그러면 이 오비탈을 가짐으로써 이 원자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느냐라는 거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몇 가지, 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표를 하나 그려서 설명을 할 건데, 표가 잘 그려지길 바랍니다. 느낌이 좋아요. 왠지 뭔가 깔끔하게 나올 것 같지 않아? 자,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이제 각각의 껍질이야. 그럼 첫 번째로 나올 건데, 주양자수, 주양자수. 주양자수는 각각 얼마인가요? 1, 1, 2, 2, 3, 4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주양자수가 가지는 건 에너지의 준위 차이만이 아니야. 뒤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는 커지죠. 전자 에너지 준위는 커지는데 이 주양자수가 결정하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비탈의 개수를 결정을 합니다. 오비탈의 개수를 결정을 해요. 무슨 말이냐? 그럼 여기서 오비탈 수인데, 오비탈 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K껍질. 주양자수가 1인 K껍질은 오비탈을 몇 가지를 가질 수 있냐면, 한 가지만 가질 수 있어. 한 가지만 가질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제일 에너지 준위가 작은, 누가 오겠어? S오비탈이 오는 거야. S가 와요. 두 번째, L껍질은 주양자수가 2죠. 2니까 오비탈이 몇 종류가 와? 두 개. 두 개가 옵니다. 그럼 S와 P가 올 수가 있는 거야. M껍질은 세 개죠. 세 개니까 몇 개 오겠어? 세 개가 올 수 있겠지. 그럼 S, P, D가 오는 거고. 네 번째는 S, P, D, F까지. 네 개 올 수 있는 거야. 다섯 번째는 다섯 개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G 오비탈이 오고 이렇게 돼. 근데 봐봐, 아 오비탈 수라 하지 말고 오비탈 종류라고 하죠. 왜냐면 밑에 이제 오비탈 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이제 오비탈 수예요. 오비탈 수. 자 그러면 여기 S 오비탈은 한 종류밖에 없었죠. S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뭐가 와? S는 한 개만 올 수 있어. 방이 하나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 하나에 P는 세 종류였잖아. 그러니까 총 오비탈 수가 몇 개야? 네 개겠지. 여기는 S, P, D. 그렇지, 아홉 개. 여기는 그렇지, 열 여섯 개가 됩니다. 근데 얘를 이제 나타내자면 이 오비탈 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오비탈 수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오비탈 수를 아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n 제곱으로 표시를 해줘요. n 제곱이니까 그럼 뭐겠어? 주양자수의 제곱이지. 주양자수 제곱이 얼마? 1, 1은 1, 2는 4, 3, 3은 9, 4, 4, 16.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비탈의 수는 곧 뭐와 같다? 주양자수의 제곱과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비탈 수가 주양자수 제곱이랑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오비탈을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라는 거지.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주양자수가 1이죠? 그럼 오비탈에 오비탈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양자수에다가 오비탈의 종류를 써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표시해? 1, S겠지. 그쵸? 그 다음은 2, S고 2, P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3, S, 3, P, 3, 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여기는 4, S,
4P, 4D, 4F.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비탈을 써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하는 거 알겠지?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주에는 여기에 이제 한 줄이 더 추가가 됩니다. 최대 수용 전자수라는 게 추가가 될 거야. 다음 시간에 최대 수용 전자수까지 보는데, 아까 오비탈 하나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 두 개 들어가니까. 그럼 최대 수용 전자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얼마가 될까? 1, 8, 8, 30. 이런 각도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자 배치를 하게 되면서 왜 그럼 주기율표가 요딴 식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비탈을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수소 원자와 다른 이제 수소 원자 이후에 전자를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원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다전자 원자라고 하거든. 다전자 원자. 다전자 원소, 다전자 원자라고 하는데 전자가 여러 개 있다라는 의미예요. 얘네들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 보도록 할게요. 뭘 가지고 볼 거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차이를 가지고 볼 거.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짜짜 일단 지우고 보도록 할게요. 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 차이인데, 자 그럼 먼저 수소 원자의 경우에 수소 원자 수소 원자 보면은 제일 안쪽에 뭐가 있어? K 껍질이 있죠. 그치? K 껍질에는 어떤 오비탈? 1s를 가질 거 아니야. 1s 가지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디로 가? L껍질로 가겠지, L껍질로. L껍질은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오겠어, 여기에? ES가 들어오겠지. ES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와? EP가 옵니다. ES는 두 개니까. 그쵸? 그 다음에 L, M껍질로 가자. M껍질로 가니까 그 다음은 3S랑 3P랑 3D가 오죠? 그치? 그 다음에 N껍질 가면 뭐 있어? 4S 4P 4D 4F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지. 수소원자 같은 경우는 주양자수가 같으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있어 없어? 주양자수가 같을 경우 없죠. 즉 주양자수가 같으면 오비탈 간에 에너지 준위의 차이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근데 수소 원자는 이렇게 되지만 나머지 이제 다전자 원자 같은 거 나머지 다전자 원자는 어떻게 되느냐? 다전자 원자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마찬가지고 다른 원자도 제일 안쪽에 K껍질을 가지겠죠. K를 가지겠지? K를 가지니까 1S는 들어간다고 하고 그 다음 얘보다 에너지 준위가 큰 L껍질로 가겠죠. 안쪽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 바깥쪽으로 채우니까 그럼 그보다 더 큰 건 ES야. 근데 여기서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생깁니다. 차이가 생겨. ES만 누가 더 크냐면 EP가 더 커. 그럼 이제 ES 두 개 왔으니까 그 다음에 M껍질. M껍질 가면 그 다음 뭐 있어? 3S 있고 3P 있잖아. 그 다음 3D 있죠. 근데 희한하게 3D가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누가 오냐면 N껍질에 4S가 오고 그 다음에 3D가 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대체 다전자 원자는 뭐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길까 하는 거지. 뭐 때문에 차이가 생길까 하는 거지. 생각해봐. 생각해봐요. 수소네 전자가 몇 개야? 한 개죠. 그러니까 다른 전자 영향을 받다 안 받아? 전혀 안 받죠. 그러니까 수소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궤도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어차피 혼자잖아. 이래 가면 ES, EP나 같은 거야. 3S, 3P, 3D 여기는
4S, 4P, 4D, 4F까지 다 그래서 에너지가 같은 거죠. 근데 다전자 원자는 얘가 넘어가면 서로 영향을 미치잖아. 그쵸?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버려. 그쵸? 그러니까 바닥 상태에서 이렇게 쭉 올라올 때 올라오고 서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비탈에 에너지 준위가 나타난다 이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에너지 준위 차이를 어떻게 비교할 거냐? 자, 여기 S 오비탈, P 오비탈, 그다음 D 오비탈이 있죠. 우리 아까 K, L, M, N. 얘는 이렇게 썼네. 이걸 우리가 뭘로 표시했지? N은 1, 2, 3, 4 이렇게 표시했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 주양자수라고 했잖아. 수로 표시한 거지. 그러면 여기는 S, P, D, F 같은 것들도 숫자를 표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뭘 표시할까? S는 0, P는 1, D는 2, F는 3.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부양자수라고. 부양자수. 주와 부가 있는 거죠. 주와 부가 있어요. 그렇게 되므로써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에너지 준위를 표시하느냐? 에너지 준위라는 거는 그러면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 주양자수 더하기 뭘 해주느냐? 부양자수를 해주는 거 이렇게 해주게 돼요. 해주면 이제 어떻게 돼? 에너지 준위 값이 나오게 돼. 그럼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 한번 해보자. 이랬으니까 여기는 1 더하기 0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얼마야? 1. 1이죠. 여기는 2S. 2 더하기 0이니까 2겠죠. 그치. 여기는 2 더하기 1. 3이죠. 여기는 3 더하기 0. 3이잖아. 그치. 그럼 둘의 에너지는 같네. 근데 왜 EP보다 3S가 더 큰 걸까? 왜 더 큰 걸까? 왜냐면, 단, 합이 같으면, 합이 같으면, 주양자수가 큰 쪽, 주양자수가 큰 쪽에, 에너지 준위도 크다라는 거.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주양자수가 2고, 여기는 3이니까 얘가 더 크다라는 거지. 그 다음 보니까 3 더하기 1 하면 4 되죠. 그치. 여기는 4 더하기 0이니까 4.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양자수가 여기가 크죠? 근데 여기는 3 더하기 2잖아. 얼마야? 5야. 그래서 4S보다 3D가 에너지 준위가 더 큰 거지. 근데 이거를 다음 시간에 전자배터리를 직접 하다 보면 왜 우리가 주기율표를 그릴 때 왜 이제 간편화시켜서 그리면은 3족부터 3족부터 12족 영상 빠지고 우리가 그리게 되는지 이제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왜 3족부터 12족 빠지느냐? 얘들 이제 보통 이제 전위금속이라고 불러. 전위금속. 전자가 어디에 들어가냐? 안쪽 궤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자가 남아 돌아. 그래서 자유전자가 많으니까 금속 원자들이 그쪽에 다 있는 거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볼 건데, 거기서 볼 건데, 그 전에 이제 뭘 정리를 해놔야 돼. 이 에너지 준위를 먼저 정리를 해 놔야 한다라는 거.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뭘 봤어? 원자를 구성 입자들과, 그리고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원소는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이런 걸 쭉 봤단 말이야. 응? 쭉 봤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 원자 모형까지 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 뭐 봐? 실제로 이제 이 전자들을 직접 배치를 시켜볼 거야. 여기는 이제 싸움의 원리, 파울리 베타의 원리, 훈트 규칙,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전자를 직접 배치시켜보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73페이지 한번 풀어보려고 한번 풀어봅시다.